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대학 전공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죠. 반면 우연히 한 분야에 발을 들였다가 늦깎이 예술인으로 데뷔한 젊은 작가들도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던 이들에게 작품 활동은 치유를 넘어 평생 동반자가 됐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시절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진영준 작가. 오랜 기간 병상에 있던 그를 매료시킨 건 블록 장난감이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조립은 브릭 아티스트의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5천 개가 넘는 블록이 들어간 작품 석조전은 스스로에게 내민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좀 친구 같은 존재였죠. 이제 의미 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조립을 하면서 내일이 왔으면 좋겠고 기대가 되고. 10여 년 전 힘들었던 IT 회사 생활을 접고 여행을 떠난 김승환 작가. 타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진가에게 일 제안을 받게 되고 2008년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 사진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일상에서의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풍경과 사회 이슈를 카메라에 담는 베테랑 사진가입니다. 사진으로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죠. 그게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기 우연히 예술로 발을 들인 늦깎이 작가들의 전시가 반포동 AB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명 3인 3색전에서는 갤러리 전속 작가가 된 세 남자의 개성 넘치는 작업들을 작가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릴레이 형식으로 9월까지 이어집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